좋습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민주당사 앞에서 여러분과 다시 이 자리에 마주할 줄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민주당을 죽이자고 아니라 살리자고 나왔죠. 네.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저런 배운 막독한 놈이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게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거 아시죠? 네. 본인들이 진작 했어야 되는데 미뤄온 숙제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네. 검찰개혁은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그 자세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검찰개혁은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을 그리고 이재명 지금의 고문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권을 갖고 있죠? 네. 그 6대 범죄 수사권 한 중에 선거사범 수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국회의원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지금 민주당만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히려 검사들은 윤석열이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대요. 지금 검찰개혁은 반드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저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아까 어느 시민이 TV를 볼 수 없다,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온몸이 아프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제가 수많은 집회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정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순간 더 비참함을 느끼고 지금의 민주당을 더 원망할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민주당은 검찰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더 나아가서 당원이 주권인 바로 권리당원의 확대 참여 문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보물이죠. 네. 여러분들 보물 어떻게 합니까? 아끼죠. 네. 지금 민주당의 수많은 대선 후보가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자기 동료가 당할 때 싸워주기만 했어도 그들을 견디고 남아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해서 선거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개혁을 하기 주저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망한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개혁을 안 하고 본인들의 180석의 힘을 발휘 안 했기 때문에 매번 선거에서 심판받는 거죠.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지지율이 투표율이 낮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지자들이 직결할 때 그 선거를 이기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빼놓고 무슨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 그리고 이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정말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일부 국회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합니다. 강성 지지자 없이 어떻게 선거 이깁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생 처음으로 남에게 전화해서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박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휘둘려야지 누구에게 휘둘립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검찰개혁 완수하라. 완수하라. 언론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번 대선 언론에게 당했죠. 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여러분들 지나가는 사람들만 들은 돈 먹은 자가 범인이죠. 네.
이재명 후보가 돈 먹었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언론에 당했죠? 네. 왜 당했습니까? 종편 하나 처리 못하고 하나 날리지 못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민주당을 얼마나 언론이 우습게 보고 마구잡이 위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조국 장관 공격했듯이 사람들은 포털에 기사가 나와도 제목만 보죠. 지금 언론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면 이명박근혜 때와 똑같이 쟤네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공영방송 장악이죠. MBC와 KBS를 장악할 거예요. 그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즉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지금 현재 공영방송의 사장은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추천 인사 중에 뽑게 돼 있어요. 왜 언론 자유를 외치면서 정치인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드시 진작에 했어야 되죠. 그리고 좋은 언론사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법을 통과시켜야 되죠.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요. 알아니까 여기 왔죠.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지금의 한 달 반은 여태까지 똥볼 잤던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거죠. 지금 5월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TV도 보기 싫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어떤 집회를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제 보도 나올 거예요. 피눈물이 납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윤호중 비대위 체제 정말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비대위 체제죠? 개혁할 수 있는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이 주말에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죠? 날씨는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날씨 좋아요. 저희 개국보는요. 언제 제가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앞에서 총을 맞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너무너무 다시는 이 비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더 단단해지셨죠? 저런 윤석열 시작부터 레임덕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더 깨어났고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해도 겁 안 나시죠? 네! 민주당만 잘하면 되죠? 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겁 잘게요.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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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